하이 여러분들, 그럽니다. 자, 오늘 영상은요, 제가 이번에 찍은 게 아니라 전에 인도네시아 바로 정글에 가서 굉장히 크고 다양하고 신기한 생물들을 잡을 때 찍은 영상인데요, 제가 이번에는 그냥 보여드리면 재미없으니까 그 정글에서 채집했었던 그 감정과 상황을 설명을 중간중간 조금씩 하면서 제가 한번 영상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한 점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보러 갈게요. 저 제너레이터 저 발전기 소리예요. 이제 키나요? 발전기 소리가 났습니다. 요가 파이어! 야, 이제 등화 채집 시작이고요. 지금 현재 시각 6시 13분. 여기 인도네시아 시각으로 그렇습니다. 채집은 현재 아르코포로 산에서 하고 있고요. 한번 두 번째 날 등화 채집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기릿! 야, 여기 자, 사슴벌레 부치는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와, 오자마자 사슴벌레 부치. 지금 등화 채집 킨지 약 1-2분밖에 안 됐는데요, 바로 날라오네요. 자, 여러분들 지금 조금 지났더니 규세팔로스랑 사슴벌레 부치가 날라왔는데 둘이 싸워요. 근데 와, 여기 벌 보세요. 벌 벌 너무 많아요. 오, 머니케이가 대형급이 왔네요. 오호, 예, 이쁘다. 큰 애들 보면은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와, 이때 진짜 놀랐습니다. 와, 지금 아래 작은 사슴벌레가 규세팔로스라는 사슴벌레고, 옆에가 이제 코카서스, 일명 키론이라고 하는 자수풍뎅입니다. 헤라클레스랑 거의 양대산맥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멋있는 자수풍뎅인데 그 친구도 왔었고요. 와, 가운데 뿔 기가 막히네요, 진짜. 이게 코각이니까 코가 막히는 거 아닌가요? 코가 막히고 기가 막히네요. 뭐가 날라왔다고 하는데요. 오! 와! 야, 여러분, 하늘소입니다. 야, 자, 여러분들, 드디어 하늘소가 나왔어요. 어디 갔지? 아, 여기 있다. 지금 여기 보이는 하늘소는 진짜 엄청 크죠. 또 우리나라에서는 그나마 제일 근현종으로 따지면 이제 참나마 하늘소가 유일하게 우리나라에 딱 한 개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보다도 훨씬 더 컸고요. 굉장히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코카서스 소형 수컷이 날라왔는데요. 이런 거를 볼 때마다 너무 신기했어요. 어떤 감정이었냐면은, 아, 내가 진짜 정글 안에 들어왔구나. 이런 게 나오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등산을 가든지 아니면 뭐 유명한 산, 뭐 설악산이라든지 한라산 갔을 때 이제 고산지대에 올라가잖아요. 그런 산에서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었던 사슴벌레 장수풍뎅이가 여기서는 저렇게 큰 친구들이 오는 거죠. 이야, 아니 버게티라고. 자, 여기 보시면은, 이야, 오늘 이틀째 첫 번째로 나왔습니다. 처음으로 나온 버게티인데 이 친구가 바로 헥사페리랑 거의 비슷하게 생긴 친구인데, 야, 그래도 사이즈가 그렇게 크진 않지만 어쨌든 나와줬네요. 야, 버게티, 야하, 나이다. 헥사페리는 여기 등에 엉덩이 쪽에 색깔이 있는데 얘는 버게티예요. 오호, 반가워요. 와, 자, 여러분들 지금 제브라 앙컷은 어제 채집이 되었는데, 야, 오늘 제브라 수컷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이게 좀 소형은 아니고 대형급이라 보면 되는데 등이 멜리가면처럼 이렇게 굉장히 발색이 똑똑하고 소형종이라서 작은 푸딩컵에서도 사육을 할 수가 있어서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제브라를 여기 와서 만나네요. 자, 날라봅시다. 가자. 오! 핸들링 떠나서 제가 이제 교육시켰어요. 밤 날른 거 보셨죠? 네. 일로 와. 커버. 일로 와. 아, 지금 이제 안 들리나 봐요. 저 여기 보시면은 헤라클레스랑 라이벌인 바로 코카서스 장수풍뎅이도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풋볼이 짧은 장가 코카서스 애기도 있네요. 자, 여기 보면은 인도네시아 자바에서 서식하는 바로 특산종인 뷰세팔로스. 와, 굉장히 큰 인도네시아 서식하는 토파늘소. 야, 이 친구는 헥사페리의
펙사팬이랑 거의 단짝 친구인 버게티 사슴벌레. 야, 이 친구는 애벌레 때 육식을 한다는 바로 오돈톨라비스 수컷입니다. 와,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 큰 형님들이 굉장히 많이 왔는데요. 와, 이 친구는 여기서 짝짓기를 하는. 우와. 자, 이것뿐만 아니라 벌과 다른 작은 나방들, 여러 가지 곤충들이 굉장히 많이 날아오고 있는데요. 야, 여기 보시면 모닝케이 수컷, 우리나라의 약간 두점박이 닮은 친구죠. 그리고 여기 보면 제브라 사슴벌레 앙컷도 있네요. 오, 자 여러분들 지금 식사를 하고 한 시간 정도 더 올라왔는데 굉장히 많아졌어요. 여러분들이 상상 이상으로 굉장히 많고요. 와, 여기 진짜 헤라클레스 장수풍뎅이 같은 다른 대형 친구들도 있으면. 우와, 뭐야 얘네, 얘네 싸우고 있는데요. 야, 말려야 돼. 안 돼. 와, 이거 너무 힘이 세서 내가 말릴 수가 없어. 자, 여기 보시면요, 이 친구가 장각 친구고요. 얘가 중각 친구, 얘가 중장각, 그 다음에 얘가 단각 친구입니다. 사실 여기 비싸긴 한데, 오, 어쨌거나 이렇게 크기에 따라서 뿔의 형태도 조금씩 다르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여러분들 이틀째 채집을 했는데, 와, 진짜 어제보다 클래스 있게끔 좀 더 많이 나왔고요. 그리고 어제 보지 못했던 버게티 아니면 참나만을 했던 친구들도 몇 마리 나온 것 같아요. 자, 해가지고 오늘 대만족이고요. 와, 오늘 포카스에서 수컷만 열몇 마리가 날라온 것 같아요. 와, 여러분들 이게 별 보이세요? 야, 이게 핸드폰으로 찍어도 보일 정도로 굉장히 많아요. 와, 이게 지금 조명을 다 끄고 이제 하산을 하면서 다른 거 채집하려고 지금 껐는데 하늘에 별이 너무 많아서 여러분들 보여드리려고 아예 켜봤습니다. 너무 이쁘고 이거는 어디 가서도 볼 수 없는 밤하늘의 별인 것 같습니다. 자, 좋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야간 채집이에요. 야간 채집. 여기 헌터분 헤드릭 분께서 야간에 잡는 게 꿀잼이래요. 뭐 이렇게 정갈들 기어다닙니다 이러고.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진짜 크다. 우선 잡아야겠다. 이야, 마음에 드는데요? 우선은 데려가도록 할게요. 지금 헌터분이 타란툴라 발견했대요. 오! 오! 야! 이야, 진짜 한국에서는 진짜 무당검이랑 이제 주홍검이 이런 친구들을 많이 보곤 했었는데 여기에서는 타란툴라가 그냥 걸어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진짜 신기하지 않아요? 지퍼백에 바로 넣어서 저한테 슉 하고 주시더라고요. 또 재빠르게 타란툴라를 잡으려고 이동 중에 있는데요. 이번엔 어떤 타란툴라가 나올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오늘은 아마 새벽까지 채집이 계속 이어질 예정이에요. 그리고 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또 채집을 가고요. 이야, 이제 야간이다 보니까 그냥 밖에 나와 있네요. 아까 야간에 잡자고 한 이유가 중 하나가 뭐냐면 이 길가에 야간 되면 이제 정갈들이 돌아다닌다는, 이제 야행성이 때문에 돌아다니니까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진짜 돌아다니네요. 오케이. 제법 이쁜 노래긴데 우리나라에도 거의 똑같이 생긴 친구가 있죠? 발색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야, 식초정갈 야간에 또 활동하고 있네요. 이거는 또 만지면 100% 또 식초를 이제 뿜뿜 하기 때문에 우선 건들지는 않겠고요. 이 자세히 보시면 비주얼이 앞다리가 정갈치고는 굉장히 작고요. 앞다리가 굉장히 긴 걸로 봐서는 약간 앞다리가 제 생각에 더듬이 역할도 약간 덩달아 하는 것 같아요. 원래 꼬리에 이제 독침이 있는 게 보통 정갈의 특성인데 얘는 말 그대로 식초 정갈이잖아요. 그래서 폭탄먼지벌레나 어쩡이닭정벌레처럼 엉덩이에서 분무기처럼 분사를 해서 식초를 뿜습니다. 작은 동물들에게 이제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방어 수단인 것 같아요. 아, 자 여러분들,
아, 아쉽네요. 지금 전갈이랑 식초 전갈 솔직히 많이 봤고 르어푸우도 전갈도 많이 채집이 되었는데 타란툴라가 딱 두 마리가 채집이 되었어요. 좀 아쉬운데 어쨌거나 채집을 못한 것보다는 낫잖아요. 지금 이렇게 돼서 경험치 플러스 1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채집 이 정도면 굉장히 만족스럽고요. 내일은 여러분들에게 더 재미있고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만 땅땅 눌러주세요. 그러면 다음에 봐요. 안녕.